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인지 동네 분위기가 다소 침체해 있기도 한데요.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들이 벽화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신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중계본동의 백사마을입니다. 마을이 처음 조성됐던 지난 1960년대의 집원 주소가 104번지란 이유로 지금까지 백사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처음 지을 당시의 모습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오래된 마을에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늑대 등 이솝우화의 주인공들이 회색 담장을 채웁니다. 지금 이솝우화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마을이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동화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사흘에 걸쳐 그려질 마을 담장은 30여 미터 구간. 어느덧 시멘트 담장은 아기자기한 동화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어렵고 못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함께 그리다 보니까 동네 주민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칭찬도 해주셔서 많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선후배로 구성된 팁으로드 봉사단이 지역 청소년들과 벽화 그리기에 도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 일대에 벽화를 그려온 지역 청소년 단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좀 허물어지고 좀 칙칙하니까 마을 분위기가 좀 깨끗하게 칠하면서 벽화를 그리자 해서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팀으로드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공동으로 같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꾸민 재밌는 벽화는 지나가던 주민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좋지. 이처럼 환하게 칠해진 벽화로 오래된 주택만큼이나 어둡던 동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팁으로드 뉴스 신유철입니다.